안녕하세요. 꾸안꾸 정원의 지은타샤입니다. 장미보다는 수국을 더 빨리 해야 될것 같아서 월동 준비를. 왜냐면 수국은 벌써 서류를 맞고 꽃눈이 조금 마른 것 같으니 불안한 상태예요. 이파리도 그렇고 장미는 아직은 생생합니다. 그래서 수국을 먼저 보온 처리를 해줄게요. 수국 월동 준비입니다. 우선은 텃밭이래. 아, 제가 먼저 보낸 텃밭이라고 그랬나요? 저희 꾸안꾸 정원에는 산수국이 주로 있는데요. 산수국하고 나잇나잇하고 그리고 요 아이는 아나벨 수국인데 작년에 드렸는데, 아니, 올해 드렸는데, 얘는 왠지 죽은 것 같아요. 왜 죽었을까요? 자, 산수국 종류인데, 산수국은 저희가 월동을 잘 한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가지가 월동을 못 합니다. 가지가 다 얼어붙어서 새로 나온 꽃줄기에서 올해 꽃을 많이 못 봤어요. 뜨문뜨문 조금밖에 못 봐서 필히 월동을 해야 됩니다. 산수국은 뭐 거의 다 월동을 잘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험차 이렇게 아래 밑둥 부분까지만 이제 보온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위에 줄기를 이런 상태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랬더니 월동을 저기 윗부분에 노출된 줄기들이 다 얼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꽃을 제대로 못 봤어요. 하고 지금 여기 아나벨 수국. 얘는 살았어요. 얘는 살은 게 확실한데, 왜 저쪽 아이는 왜 죽은 것 같지? 밑둥에 새로 올라오는 것, 이파리도 없고. 이 산수국은 밑작업으로 망겨 작업만 해줍니다. 그리고 마대자루나 포대를 씌워서 추가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팝콘 수국은 필히 해줘야 되고요.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수국 주변 정리하고 완결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밑작업은 해놨는데, 아휴, 이것도 꽤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보온 덮개를, 여기는 범위가 광범위해서 하나하나 싸주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온 덮개로 전체적으로 씌워줄 겁니다. 자, 보시죠.
비가 와서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쪽에 저렇게 보온덮개로 한쪽을 쌓아놨고요. 은행잎 덮어놓고 저쪽에는 밤나무잎 이렇게 하고, 오늘 밤은 그래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선 철수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 힘들어요. 자, 여기 수국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감싸줬고요. 얘네들이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줬으니까. 작년에는 줄기를 노출시켜서 줄기가 다 얼어갖고, 새로 나온 가지에서 꽃이 많이 안 폈는데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라임라이트가 두 그루 있는데요. 얘네들은 보온을 안 했어요. 얘네는 워낙에 보온 안 해도 잘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월동을 잘 하기 때문에 라임라이트하고 바이텍스 나무하고 부초꽃이 간간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노출시켰습니다. 월동 잘하는 아이들이라서. 자, 이제 장미존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아, 큰일 났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기는 영하 7도로 내려가는데요. 이걸 또 오늘 안에 다 끝내야 되는데 어찌 해야 되지? 아무튼 이상 오늘은 수국 보온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알죠? 정답은 아니라는 거. 각자 환경에 맞춰서 보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국은 아직 피어있네.